이상한 천연당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전부터 익숙한 게 조청인데 네. 이 조청의 단맛하고 설탕의 단맛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조청은 전분질 식품에 엿기름을 넣어서 만든 것을 의미해요.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내려오는 천연 아주 감미료지요. 조청을 만들 때는 엿의 전 단계로 수분이 한 20% 정도만 들어있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표백 과정이나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영양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청이 곡물로 만든 쌀로 만든 것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단맛도 적고 그리고 이제 칼로리가 좀 적고요. 중요한 것은 약간 단맛이 좀 무겁고 좀 색이 진한 잔점을 가지고 있지만 뭉근히 조리할 때는 아주 그 맛과 풍미가 아주 일품이라고 알려져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 그 조청으로 과자 없던 시절에는요. 여기 강정에서 먹었다고 하더군요. 맛있어, 드셔보세요. 이거 멸치로 만든 멸치 강정이에요. 멸치도 들어있네요. 네. 맞아요. 있는 집에서는 이렇게 먹었잖아요. 멸치 아몬드. 저는 멸치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아, 예.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 거는요, 멸치라고 안 합니다. 그럼요. 멸. 예. 조수 씨도 조청 뭐 요리할 때 좀 써요? 이게 열이 가해지면 좀 풀어져요. 그러니까 조림이나 열로 이렇게 뭐 콩자반이라든지 네. 이런 거 볶을 때는 사용하시고 나물 무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이거 조청을 활용하기 조금 힘들죠. 조청 사실 가래떡에 찍어 먹으면 맛있다 정도만 알지 활용 못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맞아, 어떤가요? 조청은 지금 드신 것처럼 멸치라든지 강정 같은 거 할 때 조청을 같이 넣으면 굉장히 영양적으로 좀 상호 보완돼서 아주 영양 간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뭉근히 조림을 할 때는 조청을 처음부터 좀 넣으셔서 조리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 구이나 볶음을 할 때 마지막에 조청을 넣게 되면은 그 색이나 향미나 풍미 등이 그대로 보존이 돼서 보관도 오래되고 그다음에 그 맛도 아주 상승되는 그런 작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이제 조청 쓰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도 보니까 뭐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요, 이거.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할머님하고 같이 살 때 할아버지 막 조청 쓰는 날은 네. 김장보다 집안이 더 시끄러워져요. 이게 감아서 걸어놓고 이게 쓰고 이렇게 돌리면 될 것 같죠? 돌리는 분은 2인자입니다. 불을 예. 불 조절을 하시는 분이 1인자예요. 이분이 이게 불을 세게 적게 하고 거기서 조청이 딱 나올 때가 있어요. 예. 그럼 그때 안 줘. 애들 입 띄고 그런다고. 그럼 이제 그걸 이제 덮어놔요 밤에. 예. 그럼 이제 그걸 먹고 싶으니까 새벽 일찌감치 갖고 거기 속에 이렇게 국자 나무로 된 네. 이 주걱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걸 빼야 되는데 안 빠지지 이게. 그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게 조청 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자,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죠. 퀴즈 진짜 퀴즈입니다. 퀴즈는 이렇게.